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 5월 22일자 기사예요. 이재명 윤 정권 덜컥 정책 너무 많아 국정은 실험 아니야 라는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집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권이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 한 번 국민들이 일상에 큰 혼란을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있으니까 정부가 손을 댄 거죠. 직구를 금지를 한다 해서 그게 우리가 해외 직구 잘못해가지고 카드가 무슨 복사되고 여러 가지 돈을 지불했는데 뭐 잘못 오거나 여기 안 들어오거나 그 카드가 다른 지역에서 계속 복사해가지고 사용되거나 신상이 노출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직구 금지를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야당 대표가 이러네요. 누가 정말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서 정작 필요했던 필수 의료와 공공 의료, 지방 의료 확충 방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의대를 증원한 것은 이런 증원하겠다는 것은 이런 것을 겨냥해서 한 것인데 무슨 딴소리인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료 인구를 증원하겠다고 의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이런 많은 도서 지방까지 다 의료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뭔 딴소리인지 모르겠네. 이 대표는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 운행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하나 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며 만 5세 입학과 69시간 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킬러 문항 어쩌고 하면서 입시 혼란도 얼마나 맞느냐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또 연구 개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킬러 문항은 넣지 마라 이런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학원 다닌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문제를 내란 건데 이것도 또 야당이 또 이재명이가 뭐 싸잡은 되네요. 또 연구 개발 예산 졸속 삭감했다는데 대통령 자신도 당황해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다. 심지어 예타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황당하다며 손바닥을 뒤집듯 졸속 정책, 덜컥 정책을 펴서 국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노동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길 바라고 신속에 여야 협의를 거쳐 법원에 설치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또 저출생 관련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겠다 하는데 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는 바이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가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재명이 입에서 나온 소리는 현 정부 겁박하고 몰아붙이고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최상병 사건을 조사 중인데 그걸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았는데 물고 늘어지면서 윤 정권을 몰아붙이고 국정에 영향가 없는 소리만 하는가. 야당 대표라는 인간이 자기 당 하나 건사 못해서 당 내에서 침묵하기를 원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김에 압박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또 이 사선 의원으로 지냈던 분은 또 당 꼬락서니가 어디로 갈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당내 안에서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거에서 민주주의 방식을 저버리고 독재적인 이재명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단독 후보로 세우기 위해서 전부 국회의장 선거에 나온 사람도 다 뒤로 가서 회의에서 후보를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원내대표 뽑을 때도 박찬대 뽑을 때도 전부 뭐 네 명이니까 다섯 명이 나오고 다 후보 사퇴해서 박찬대 한 사람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추미애 한 사람 경상도 출신 자기 윤석열 대항마로 킬러로 추미애를 갖다가 하고 추미애는 나는 절대 정상적인 그런 국회의장 안 할 거다.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 국회의장은 중립 지키면 안 된대. 추미애 의원이. 그러면서 그 추미애를 이재명이 갖다가 하기 위해서 다 주변에
민주당 사선 의원들 전부 다 후보에서 사퇴하라니까 사퇴를 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지지 의원까지도 침묵을 강조하는 그 분위기에 압박감을 느낀다 그랬어요. 이재명 지지 의원도. 너무 당이 이재명 민주당이라는 것이 이런 분위기 아니죠. 이재명이 들어와서 뭐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이래지니까 압박감을 느끼고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압박감을 느낀다고 이재명 지지 의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기 거부하면서. 굴러도는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이재명은 당내에서 독선과 독재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됐으며 대통령인 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대통령이 된 채 행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윤 대통령한테도 하는 짓거리 보세요. 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한테다가 아주 아무렇게나 과대 야당을 숫자를 주니까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하는데 이재명은 차기 대선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대통령 안 돼요.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독선적이고 그 민주당에서 호남 저기 그 국회 의원으로 구성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설립한 당에서 들어가서는 전부 이게 경상도 쪽으로 또는 비호남권으로 뭉치면서 이것들 다 떨쳐내고 막 압박하고 민주적인 후보 선출 안 하고 자기네 당 안에서 뭐 원내대표니 무슨 국회의장을 선거하는데도 이따위 짓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저기 국가를 망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내에서도 자괴감을 느낀다 후보 사퇴라 자기가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억지 짓을 하고 비민주적인 것을 하면서 자기가 많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당내에서도 그러고 지금 밖에 나와서도 윤 정권을 가지고 덜컥 정책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랜다더니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나무랜다더니 딱 이 점이 보면 그 생각이 나네요. 오늘 디지털 타임스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 이재명 윤 정권 덜컥 정치 너무 많아 국정은 실험 아니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